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까맸던 곳. 한강촌의 어릴 적 기억은 모든 게 새까맣고 먼지가 많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여기 떠나본 적이 없어서 아, 세상에 물은 다 까맣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까만 석탄 가루는 수많은 일꾼을 불러 모았고 한강촌 골목은 온종일 들썩였죠. 강산이라 그러면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강부들도 그 막걸리 한 잔에 애안을 풀면서 이 일 끝마치고 나오면은 아 내가 살아 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막걸리 한 잔에 그냥 젓가락 두드려 가면서.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고 광부들이 떠난 마을은 점점 소외되고 초라해져 갔습니다. 저희가 폐강하고 나서 95년쯤에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마을이 없어지느냐, 사느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시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세상의 관심 밖에 있던 폐광촌. 검은 탄가루가 날리던 골목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한리 18번가를 지키고 있는 두 사람에게 물어볼 게 많습니다. 백두대간 중심에 자리한 산중고장 강원도 정선입니다.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온 한백산 자락 아래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리조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편리한 시설 덕분에 사계절 찾는 이들이 많다죠. 한백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은 고한리까지 이어집니다. 사북과 함께 탄광촌으로 개발됐던 고한. 한때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지역 경제가 호황을 누리기도 했죠. 1989년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고한은 소외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한 18리 골목이 수상하다고 합니다. 이 마을 이장 영자씨를 따라가 보면 비밀을 알 수 있겠죠. 집에서 다섯 걸음 떨어진 이곳이 바로 영자씨의 직장이랍니다. 글쎄요. 호텔이라고 부르기엔 규모도 아담하고요. 출근한 직원도 어째 영자씨 한 사람뿐입니다. 이곳에선 마을 이장이 아닌 호텔 지배인으로 부린다는군요. 여기는 조그만, 규모는 조그마하지만 방 3개에서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 그러니까 도시에서 큰 호텔을 생각하기보다는 마을이 자그만하고 아드만한 호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좀 편하게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요거는 최고 작은 방 별방이에요. 별방. 예, 작은 거 이제 그러니까 온돌. 온돌식으로 이제 해 놓고 여기는 빗방. 예, 빗방. 빗방에 두 분이서 그냥 다정하게 묵고 가시는 게 좋은 곳이고. 또 요 방은 꽃방이라고 해서 최고 큰 방이에요. 예, 좀 많은 가족들이 오셔도 여기서 그냥 다 재미있게 즐기시다 가시는 곳이니까. 좁지만 그래도 손님이 오시는 손님마다 너무 편안하게 가정집같이 잘 자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하게 큰데에 비하면은 여기는 뭐 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늑한 마을에 와서 조용히 주무시고 힐링하고 가신다는 거. 이장님이면서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마을 호텔을 관리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라고 생각해요. 지배인님 겸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는데 제가 이장이라고. 요새는 뭐 다 이렇게 명칭들은 써도 그래도 뭐 이렇게 서로서는 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18번가 골목에 문을 연 마을 호텔. 이곳은 영자 씨가 25년을 운영하던 고깃집이었습니다. 마을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번듯하게 일군 식당을 고민 없이 기부했다죠.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어요? 경북 봉화에서 시집와 45년을 이 골목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부들의 단골집으로 북적였던 식당을 마을 호텔로 쓰라고 내놓은 영자 씨. 그만큼 마을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후를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노후에 이렇게 진짜 뭐 행복을 가질 수 있으려나 이런 저거에 이제 살다가 지금은 완전히 행복을 찾은 거죠. 또 뭐 혼자다 보니까 그렇게 가정에 하고 노예하고 막 얼매여 사는 그걸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보고 내가 저기 살아있는 동안 그냥 남인데 좀 봉사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 생활은 내가 그냥 지키면서 나가겠다 이제 그런 저거죠. 그냥 남은 인생 남인데 봉사하면서 나눠 먹을 거 나눠 먹고 그냥 요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만 바래도 참 나는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고 형님들 안녕하세요. 예예. 우리 여기 이 형님들은 여기 토수대감이나 마찬가지셔요. 여기 형님은 요지. 여기 형님은 이지. 여기는 그냥 항상 붙어 있는 형제 같은 신분. 아침에 눈 뜨시면은 붙어 있으시는 분.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잠깐 계셔요, 형님. 커피 한잔 주세요. 올라올게. 여기까지 갔다 올라올게. 커피 한잔 주세요.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더미가 뒹굴고 장기 주차된 차들로 통행이 어려웠던 골목은 이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셨나? 소장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지. 우리 소장님인데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지. 마을 호텔이 입소문 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꽤 늘었다죠. 그만큼 손님들 안전에도 신경을 쓰는 영자 씨입니다. 예전에 이제 폐강 지역에 활성화돼가지고 경제 부흥을 누렸던 곳인데 지금은 많이 경제적인 위축이 돼서 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나마 마을 18번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이 제일 고생 많으시죠? 아유 고생 아니에요. 항상 즐거워요. 일이 많으니까. 아 마을 치안 우리 이장님이 아주 잘하셔서 아주 여기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네. 그 여기는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정이 많고 그래서 치안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사진관 아가씨가 아직 안 나왔네.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그 저기 우리 사무장님은 이 고안에서 최고 유명하신 분. 그나마 그래도 우리 골목에 계시니까 진짜로 있지 없어서 안 되실 분 고안에서. 우리 사무장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두 분 되게 친하신가 봐요. 아 어떻게 보면은 아들 같기도 하고 사위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너무 많이 도와주니까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이 건물도 뉴딜 사업의 이제 하나인데 1층은
그 마을 호텔 펍, 우리 투숙객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여기서 저녁 때는 맥주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서로 여행자들끼리 정보도 공유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우리가 호텔이니까 프론트 역할을 하게 될 거. 예. 4년 전에는 그런 말씀 어른들 많이 하셨어요. 여기 사는 게 창피하다고. 나도 이사 가고 싶어.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 난 안 간다.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다. 이장님. 네, 저도 그렇죠. 그 환경이 좋아지니까 애들도 여기서 계속 키우고 싶고. 처음 치고는 참. 18번가 골목의 어벤져스로 불리는 두 사람. 또 한 곳에 빈집을 수리해서 새로운 체험관을 준비 중입니다. 바지런히 공사가 이어지면 내년 봄엔 이 골목이 더 북적이겠죠. 저는 일하러 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따 봐요. 네. 강원도 정선군 고한리. 1960년대 탄광 개발이 시작되자 전국에서 일꾼들이 몰려왔습니다. 평생을 농부로 살던 주민들도 너나 없이 광부가 됐다죠. 그렇게 고한은 대한민국 경제 1번지로 떠올랐습니다. 호시절엔 동네 개들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고한의 살림살이는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석유와 도시가스가 보급되면서 석탄산업은 쇠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폐광과 함께 광부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폐광촌으로 남겨진 곳. 주민들은 희망이 없다며 좌절했고 고한은 긴 고립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4년 전 18번가 골목으로 이사 온 진용 씨. 그의 아버지도 마지막 광부였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던 냇가와 탄가루가 자욱했던 골목, 진폐증으로 힘들어하던 아버지의 기침소리까지 그 시절 고한의 모습은 멍울처럼 남아있습니다. 세상이 까만 줄 알았던 탄광촌 소년에게 고한은 벗어나고 싶은 고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분도 원래 여기가 고향이세요. 정선.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다가 정선 안에서 일로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광부가 되셨는데 광부라는 직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위험하고 노동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가 없을 때니까 그냥 막 일하셨어요. 그래서 죽기도 많이 죽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근데 결국은 탄광일을 오래 하셔서 그 진폐증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죠. 탄광촌의 어릴 적 기억은 모든 게 새까맣고 먼지가 많았고 굉장히 또 외부에서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 싸움도 많고 거칠고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들이 거의 등장하는 주제가 시커먼 하천, 새까만 물이 흐르는 강, 그리고 탄을 실어 나르는 탄차, 기차, 그냥 새까만 산.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보면 다 그런 것밖에 안 보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랬어요. 왜 물이 까매? 저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여기 떠나본 적이 없어서, 아, 세상에 물은 다 까맣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가 들고 내가 어른이 되면 여기 안 살 거다. 나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서울 가서 살 거야. 그랬던 이유가 아마 고향에 대한 애정이 적었던 이유는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폐광 이후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고한 18리. 진용 씨가 오면서 골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하늘계획은 기본적으로 광고사예요. 주로 뭐 홍보물 같은 거, 그 출판 책 같은 인쇄물 뭐 이런 것들 다 하죠. 이게 이제 제가 밥벌이 하는 거고. 방치됐던 빈집이 번듯한 광고 회사로 바뀌자 주민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고 스스로 골목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4년 전에 골목길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담배꽁초 되게 많이 버려져 있고 쓰레기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지금 차가 없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에 차가 쫙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차 없잖아요, 그죠? 담배꽁초 하나 없잖아요, 그죠? 왜 없을까? 환경이 변하면 사람도 변해요. 그리고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그리고 담배 피던 사람, 외부 사람조차도 그냥 버리려고도 하다가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안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목에 있는 집 30채를 단장했습니다. 허물고 다시 짓는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을 시작한 거죠. 진영 씨가 쏘아올린 작은 공 덕분에 450m 길이의 골목은 대한민국 최초의 마을 호텔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서 우리 마을을 바꿔주지 못했는데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 기관들, 많은 예산으로 가지고 20년 동안 못했던 걸 저희가 3, 4년 만에 했잖아요. 우리가 살기 좋고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심지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좋은 사례로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크죠. 우리가 해냈다. 3, 4년 전에는 여기가 너무 황폐화되고 빈집도 많고 지저분하니까 어르신들조차도 내가 여기 떠나지 못해서 산다. 나도 여기 창피하고 떠나고 싶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랬던 이유가 이제는 외부에서도 오셔가지고 마을, 어머니 마을 집이 너무 이뻐요 막 칭찬해주고 이게 삶의 활력소잖아요. 그리고 그걸 누가 대신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했잖아요.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부심이 강하신 거죠. 여기는 원래 제가 어려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살던 동네는 요 밑에 동네인데 학교가 여기 있었어요. 중고등학교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기는 학교 가는 길. 그래서 그때는 학생 수가 몇천 명 된 때니까 학교 갈 때 애들 하굣길에 보면 이 골목이 애들로 꽉 찼었어요. 그 정도로 80년대 말? 그쯤.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그때는 탄광이 엄청 잘 될 때니까 인구도 많았고 학생도 많았고 그 초등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 애들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선배신 그렇죠.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죠? 한 40년 선배죠. 탄광초는 여기 백두대간의 산기슭에 있다 보니까 골짜기예요. 네. 그래서 하천 따라서 마을이 형성돼서 그냥 길어요. 네. 우리 마을 회사의 목표는 마을 전체가 호텔화 되는 건데 여기만 해가지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450m 구간 안에 있는 상가나 마을 자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고안읍 전체가 가지고 있는 18번가는 고안읍 20개 마을 중에 하나니까 20개 마을이 있는 가지고 있는 자원은 훨씬 많잖아요. 거기 상가도 많고 관광지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고안 전체가 마을 호텔화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 은혜 슈퍼였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7년 전쯤 돌아가시고 집이 비게 되니까 이제 좀 그랬죠. 근데 한 3, 4년쯤에 이제 여기 저 동네 청년이 여자예요. 여자 청년이 20대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사진관을 차리게 됐죠. 청년이 이제 마을을 안 떠나서 좋고 또 비어있던 집은 예뻐지고 또 상가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여기에 오게 되고 그래서 빈집 하나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네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많아요. 여기 QR 있어요. QR 누르면 옛날 하늘기의 모습이 됐어요. 여기 상가 임대 매매 여기도 빈집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요렇게 이렇게 이제 수리가 돼 있는 거예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런 QR이 있는 데는
그 옛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 집은 옛날에 어땠고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 해놓은 거죠. 여기가 지금 이제 2호점 준비하는, 그래서 지금 2층만 지금 색을 칠한 거예요. 원래는 회색이었는데 문도 바꾸고 지금 안에 방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민박집을 하던 곳이라 월방, 그래서 우리 마을 호텔에 오는 관광객,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쉬기 편하게, 그리고 또 예쁘게 좀 디자인을 했죠.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철망, 요거. 아, 거기는 놔두세요. 네, 샀다. 샀다. 건들지 마세요. 다른 계획이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 맡으신 사장님, 부부.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마을 호텔 2호점. 페인트 색깔부터 전기 배선 문제까지, 아유, 신경 쓸 일이 많군요. 본업은 편집 디자이너이지만 언제나 마을 일이 우선인 진용 씨. 골목만 나오면 그를 찾는 곳이 많습니다. 18번가의 변화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까요? 지난 10월엔 귀한 상도 받았다죠. 마을 호텔은 안에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거 상 받았어요. 지난주에 받은 거예요? 네. 지난주에 농림부 장관상. 옛날에는 여기가 거의 고안에서 제일 유명한 먹자골목이니까 항상 사람이 북적북적 되고 그랬었죠. 저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강도 일단 포함되시죠? 그쵸. 우리 아버지가 90년쯤에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마지막 강부죠. 그리고 이제 지금 20대, 30대 초 이런 친구들은 탄광을, 가행 탄광을 본 적이 없는. 그래서 탄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들꽃사진관 혜진 작가는 자기를 스스로 폐광 1세대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탄광 2세대잖아요. 아버지가 1세대고. 근데 그 친구는 폐광하고 이제 탄광은 본 적이 없고. 마을 전체가 호텔이 되는 18번가 마을 호텔. 골목엔 호텔 편의시설, 사진관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폐광 1세대라고 소개하는 이혜진 작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죠. 폐광촌에서 자라면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찾고 기록하는 혜진 씨. 그의 카메라엔 고한의 아름다운 변화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 그 호텔 투숙객들이 한 연령대가 한 50대, 4, 50대이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가족들을 같이 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좀 더 할인된 금액으로 촬영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골목이 예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골목 배경으로 촬영해드리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광부들이 담배를 사던 동네 구멍가게가 이제 고한읍 유일의 사진관이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때 나를 품어준 고향. 29의 청년은 폐광촌의 기록자가 되어 18번가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주민분들, 여기 계신 살아가고 계신 분들한테서 받은 게 많다 보니까 그게 그냥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오늘 저쪽 꼬마가 나오면 그 꼬마의 막 발랄한 모습 찍어주고 싶고, 또 할머니들은 찍히는 거 싫어하시니까 예쁘게 찍어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얼른 찍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땅거미가 내려앉는 시간. 산천의 저녁은 조금 일찍 찾아옵니다. 더 이상 어둡고 삭막하지 않은 고한 18번가. 해가 지면 골목은 새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빨리 돌아. 옳지. 저녁 무렵 마을 호텔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엎드려. 옳지. 똑똑하네요. 옳지. 좁아, 아이 좁아, 볼기가 너무 좁아. 엄청 많이 바뀐 거죠? 어떤 면에서? 원래는 여기가 다 골목골목이었고 어두웠잖아요. 지금은 많이 밝아진 거죠? 그리고 좀 그래도 탄광 모습이 좀 없어졌죠?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한 2년 됐어. 2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동생들 보셔서 좋으시겠어요. 오늘 골목엔 영자 씨 가족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온 오빠부터 서울에서 온 딸까지 대식구가 모였군요. 아무 방에다 돼.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여기 저기 우리 식구들만 자니까. 와, 어디 이리 와봐. 완전 다르다. 이거 봐, 예전에 하고. 이거 봐. 옛날. 아이고야, 호텔 조리가라다, 그치? 호텔 조리가라지. 너무 좋다. 여기 이렇게 대구 처음 오신 거예요? 네, 고모 집인데. 처음 와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오다가. 이번에 아버지 생신이라 가지고. 식당 모습을 기억하시겠네요? 그럼요. 좋은 식당 기억하죠. 그때는 완전 달라져가지고 지금. 다른 먹고 지금. 아버지 생신이라서 감사 왔는데. 너무 좋네요. 그때 식당일 때는 너무 어설퍼가지고. 그죠? 지난해 영자 씨 식당이 호텔 객실이 되면서 마음 편히 외출도 못했다죠. 명색이 호텔 지배인이니 낮이고 밤이고 호텔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아늑한 숙소가 된 영자 씨의 식당. 이곳에서 딸아이 결혼까지 시켰으니 떠오르는 추억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밤엔 흘러간 세월을 베곤 누워 오래도록 밀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군요. 은빛 이슬을 털어내며 한백산이 깨어납니다. 오늘 산 아랫 마을 고한 18번가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가을 단풍철이니 마을 호텔을 찾는 여행자들도 제법 있겠죠. 18번가 골목이 깨끗해지면서 진용 씨와 두 아들 삼부자의 산책길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그래. 비 올 것 같으면 비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빠가 어렸을 때 이 길로 학교 다녔거든. 지금 학교가 저기 있잖아. 너네 다니는 학교. 아빠 집이 저 밑에였거든? 겨울에 추울 때 여기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우리도 교회 때 가는 것도 힘들어. 너네도 힘들어? 응, 교회 때 엄마가 다시... 태워주잖아. 근데? 이제 못 태워. 이제 안 태워져? 응. 왜 안 태워져? 아빠는 학교 다닐 때 한 반이 60명이었거든? 60명? 근데 그런 반이 8개가 더 있었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한 학년이 500명이었어, 500명. 한 명? 한 학년이. 한 년이? 어. 500명? 어, 전체 학교 수는 3,000명. 3,000명? 어. 지금 고한 인구만큼 있었어, 학생 수가. 진짜 많이 자랐다. 그지? 지금 니네 학년이, 2학년이 10명이잖아, 그지? 응. 아빠는 학교 다닐 때 한 학년이 500명이었다니까? 할아버지 두 분이 다 강부셨지? 응. 그래서 진폐로 돌아가셔서 두 분 다. 두 분 다 강부셨어요? 네.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여기가 물이 새까맸었어. 왜냐면 위에서 석탄을 캐내니까 그 석탄물이 이제 흘러 들어오니까요. 물이 새까맸었어. 먼지가 자욱했어. 지금 여기 전지도 깔고 되게 좋지? 응. 어렸을 때는 너무 새까맣고 이런 곳에 산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도 밥 먹다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가끔 우리 마을이라고 애들이 표현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얘네가 부지부식간에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런 동네라면 사실 안 망하죠. 모두가 내 동네 싫어서 떠나는 동네면 미래가 없지만 내 동네라고 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시골 출신들은 시골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서울로 이주하는 거잖아요. 내 고향이 싫어서 떠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있긴 해도 적죠. 근데 여기에서 살 수만 있고 직장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뭐 왜 남의 동네에 가서 살겠어요. 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아이들이 뭐하러 굳이 서울같이 복잡한 데 가서 고생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저 때는 못했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이곳이 계속 살고 싶은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한 18번가는 이웃 주민들이 닮고 싶어 찾아오는 소문난 동네가 됐습니다. 멀리 안동에서 마을 호텔을 견학 왔다는군요. 저처럼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 있는 집은? 아, 여기가 도시재생 사례 지역이라서 1년에 한 100군데 이상 이렇게 그 견학을 오세요. 아, 벤치마킹 하듯이로. 이 동네 오는 게 반편이 편해 나와 지금이죠. 나는 여 모레 너무 있습니다. 대단하다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어, 주무세요. 정말요? 편하게. 저 너무 감동해요,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너무 예쁘고, 또 젊은 사람도 막, 이게, 저거 뭐 협동 그 조합에서 너무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형사님. 역시 근연기 모습. 진짜 배울 게 많아. 배울 게 너무 많아. 긴 겨울을 견딘 씨앗이 더 고운 꽃을 피워낸다고 했던가요? 어느 누구도 폐광촌의 변화를 장담하지 못했던 시절. 고한 사람들은 삭막했던 길 위에 꽃을 심고 함께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주민 스스로 찾은 희망의 씨앗. 앞으로 18번가 골목에서 얼마나 울창하게 자랄까요? 이제 지금 1호점은 1년 반 정도 운영해봤고 그리고 2호점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내년에도 3호점, 4호점 계속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마을 안에 그런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연결하는 게 마을호텔 18번가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마을호텔에게라고 할 수 있는데 5년 뒤에는 정말 몇 호점도 있고 수십 개의 상가들이 연합해 있고 그래서 정말 저기 저 골목에 들어가니까 정말 호텔 같아. 5년 안에 그런 정말 마을호텔다운 곳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10년 뒤에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돼 있지 않을까요?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전주 하면
한옥마을 뭐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강원도의 대표 이미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제 바람이에요. 네. 네. 광부들이 떠나고 원기를 잃어버린 이 골목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대의 논리에 밀려 세상이 외면했다고 생각한 곳. 돌이켜보니 멀리 도망쳤던 우리의 고향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폐광촌에 다시 꿈을 심는 사람들. 강원도 정선군 고한 18번가. 그 골목에 행복이 움트고 있습니다.